강자 후보를 보여주세요. 자, 누굴까요? 자, 세븐씨와 타블로씨, 타블로씨와 세븐씨가 최종 강신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네. 자, 오늘 YG 패밀리 스페셜. 아, 기대돼요. 최종 강신장은 누굽니까? 자, 타블로, 세븐, 세븐, 타블로. 오! 세븐!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뭐, 제 소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이승기 씨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셔서 네. 예, 이승기 씨의 소감을 들어보면서 네, 인사를 제가요. 네. 아, 이승기 씨에게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승기 씨. 예. 2년 6개월에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강신장을 네. 이끌어 주셨어요. 어떠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참 이렇게 우리 게스트분들이 사실 항상 그 주인공인데 제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 지금 일단 좀 쑥스럽고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감동이다. 너무 슬퍼. 야, 처음 순간이 좀 기억이 납니다. 강심장 처음 제안을 받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좀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 없이 시작했는데 어느덧 거의 뭐 3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 너무 좋은 우리 고정 게스트분들과 강신장 식구들과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게스트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같이 시작했던 호동 형님 늘 보고 싶고 단독 MC 맡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잘할 수 있게 우리 도와준 모든 식구들과 우리 강신장 제작진 그리고 팬 여러분들 화요일 밤에는 항상 강신장을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준비를 네. 했죠. 예. 아, 오늘 최고의 강신장 이승기 씨에게 SBS 강신장에서 감사패를 수고했다, 람쥐.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우리 예능인들 너무 이게 마음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예, 예. 이승 씨 댄스를 많이 하고. 강심장 다 정말 강신장 이끌어 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 화요일 밤에는 늘 강신장 많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강신장! 고맙습니다. 배워봐.